몇 년 전부터 갖고 싶었던 오토바이, 단종이 되어서 구할 수 없었던 오토바이, 이게 내가 뭐 전국의 매물이 한 3개? 4개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저희 이제 이번에 맞죠, 삼투파이를 이용해서 용룡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짜잔. 일단 연식은 04년식이고요, 여러분들. 16살인가요? 17살인가요? 일단 이게 카울이 단종됐어요, 여러분들. 메시지 자체도 단종되고, 그래서 굉장히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많았는데. 눈 보면 저랑 비슷하죠, 여러분들. 근데 좀 잘못 보면 좀 무섭게 생기기도 했어가요. 근데 이 오토바이가 안 좋은 게 04년식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스타트키가 안 먹어요. 배터리가 너무 약해가지고. 배터리 못 바꾸려 하니까 어차피 배터리 갈아도 금방 달라서 돈 아깝다. 그냥 닭다리 밟아서 타라. 닭다리 잠겼어, 닭다리. 이걸 밟아야 돼. 밟아야지. 그걸 끝이냐? 아닙니다. 닭다리를 밟고 엔진에 열을 가해줘야지 안 꺼져요, 여러분들. 04년식이라서. 느리긴 느려. 왜냐하면 50cc인데 기운이가 뚱뚱하잖아. 그리고 여러분도 문제점이 엑셀레다를 땡기면 틱틱틱틱 거리면서 한 번씩 끊기거든? 근데 이것도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대. 힘이 약해서 그렇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진짜로 한 달리기 정도 속도로 과일이랑 마신용으로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산 거냐? 왜 샀냐고요? 단종이니까요. 오, 야, 조심해. 무서워. 사랑해. 오토바이는 나의 일생 아이가! 날 수 없게 나를 달린다 아이가! 안돼! 오늘 먹을 거는 짜잔, 동네에 있는 매운 갈비찜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리고 제가 인터넷 이거 방송을 하는 해가지고 베이스를 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나요? 아니요 사장님 그 부엌 계실 때 몰래 춤추셨습니다. 아잘 먹었어요. 네. 유튜브 추구도 아니요 나 비제킹. 오늘은 여러분들 찜갈비찜에 찜갈비를 먹어봤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댄스했어. 뭐했어? 수박이 매우면 수박 드세요. 수박. 맛있어. 해랑. 이거 하나만 먹으면 얼마야? 아, 절대 못 먹어. 통일 나요. 만 개 더 줬는데? 죽어 나요. 우리 몇 동 먹어라. 못 먹을 수 있나? 771 민민님이 별풍선 몇개를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진실하면서 찜갈비 먹는다 하잖아 지금. 내가 어때로 가나? 아 맛있겠다. 뭐야? 한입만 좋아 먹자. 우리 이거 먹고 컴퓨팅 컴퓨터 가자. 다 오는 거 있어. 형님 건상이 뭐 들어줄 수 있어? 아니 이거 니도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생맥주 내려놓기게 들로 맞네? 엄마는 너무 좁아진다. 약 때문에 이상한 거 맨날 택배 오지. 형님 저녁 사이즈로 치킨 만들잖아. 점심에 달라고 샀어? 나 그 오토바이 리액스 달라고 산 거야. 민준님이야 그냥 대만하네 여러분. 야 잠깐요 니 옷이 5톤 정도네. 니 쓸데없는 거 괜찮잖아. 나는 그런 걸 다 예술로 아티스트 때 경기로 소화시키는 그런 사람이야. 내 짐은 빵빵이 있는 옷밖에 없어. 진짜 옷이 존나 많은 거 인정해. 뭐? 이거 왜 그래? 또 봐. 어? 거짓된 유튜버 진짜 괜찮네. 야 방금 슈퍼볼 우정하면 당연히 장난이 있는 거야. 아니 저희도 그 정도 있었잖아. 거짓말 좀 제발하지 마. 그때도 옷가게 했었으니까 있는 거지. 그렇잖아 연애초에도 그 정도 있었잖아 너희 집에. 옷이 좋아하니까 있는 거지. 앞도 처먹으면 또 보러 나오는 게 있잖아. 옷이 그럼 부르면 나가는 옷이 없냐. 어? 강아지도 살은 안 좋아요. 있어요. 저는 애들 빠삭빠삭한 거 주려고 끊길 때쯤에
아, 성공을 준다고? 애들 눈이 뭔가 좋아서 눈이 이렇게 성공을 주려고 그래. 난 콘프런스도 상관 별로 안 좋아해. 난 프레시아 뭐 줄 거야, 우리 애들한테. 너? 프레시아 뭐 줄 거야, 우리 니 영어를 뭔지 알아? 아니야. 아니야. 워터멜론. 뭐니? 워터멜론 스펠링 됐다, 임마. 어우, 얄미워. 어우, 얄미워. 얄미워, 얘는 귀엽다. 이런 불쌍한 엔진 소리 처음 들어본다는데, 기운? 폭주석 아이가 달리자. 폭주석 25도 저희가. 왜 폭주석 아니야 이게? 저 우주선 받아요. 저희는 폭주 부부지. 폭주 부부의 해창 부부입니다. 맞지? 응. 해창 폭주 부부.